안녕하십니까. 헬스 BJ 마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 오는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뭐, 코티솔 같은 것들 얘기를 할게요.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아 놓고 계실 거예요. 남성 호르몬인 이제 안드로겐에서 근성장에 가장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근성장에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인데, 근데 요 놈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운동을 막 한다, 이렇게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올린다, 이런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빙각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코코님께서 또 100개로! 아, 말고.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할게요. 코코님도 운동한다고 한 1개월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안 해. 자, 그래서 일단 빙상의 일각이고,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토스테론은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운동하면 그 운동하는 즉시 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하면 뭐 스쿼트 아니야? 그래서 오늘 스쿼트 했어요. 아, 오늘 올랐다 해서 무슨 갑자기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적은 환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수개월간 이제 자기 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치료제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막 심각하면 운동으로 치유하려면 뭐 무작정 그냥 스쿼트만 막 주구장창 하냐?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즉시 오르긴 올라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다시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인체의 균형이고,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샬라샬라샬라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작정 이제 고중량이다. 굉장히 막 힘줄이 울긋불긋하고,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고중량이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오른다. 왜냐면 그게 어쩔 수 없냐면, 그게 남자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힘, 막 힘을 막 하니까 굉장히 막 남성 같고 막 이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니면 만약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Effects of a Strongman Training인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고중량이 아니고요. 스트롱맨 대회 아시죠? 세계적인 거뭐큰공 울리고 뭐뭐 바퀴 들어 올리고 뭐 통나무 메고 막 걸어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 이제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레벨이 어떤지 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일단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여기에 뭐 이런 저 프로토콜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로 어떠한 운동으로 했는데, 뭐 되게 뭐 이런 운동을 했네요. 이런 운동, 뭐 바퀴도 데드리프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걷고, 예, 여기 하고요,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인체를 이게 굉장히 고중량을 했을 때좀 자기 신체를 좀잘 사용해서 했던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만 잘 보면 되죠. 자, 그래프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아, 이게 이 그건 썼으면 좋겠다. 연필 같은 거. 뭐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화가가 되는 느낌으로 그림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띠바. 자,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 H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하이퍼스트로피라 해서 근비대성 운동이고요. 근비대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근비대 운동,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기존에 헬스장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스트롱 운동을 했을 때에, 약간 좀 저런 운동, 이거는 이제 두개 섞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뭐 신경 쓸것 없고 이두 개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되게 뭐 원RM 70% 정도 운동을 하고, 뭐 근육 이제 근비대 대비, 이거는 이제 좀 고중량인데, 보시면 지금 보면 이게 운동하기 전이에요. 하얀색이 운동 전이에요. 운동 전이고, 이제 검은색이 운동 바로 직후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30분이 지났을 때의 수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트로피 정도의 운동을 했더니 되게 신기한 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남성 호르몬이
거기 두 배 수치로 올라갔어요. 그쵸? 엄청 올라갔죠? 근데 이제 고중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뭐 올라가진 않았어요. 현저히 좀 떨어지죠. 이 정도 수치를 갖고 있는데 30분 지났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30분이라고 해서 1시간이면 계속 좀 떨어질 거예요. 자, 비율이 조금 더. 물론 전보다 좀 높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건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 수치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바로 30분 지났을 때 수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근비대로 운동하시는 분은 이 정도로 올랐다고 치면 이 정도 올랐다 치면 근력하는 운동한 사람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는 게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그럼 근비대 운동보다 스트롱맨 같은, 그러니까 고중량 운동이 더 유리한가? 그럼 또 다시 또 이제 저희가 또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거 델타니까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 또 뭘 보면 될까요? 여기서 뭐 따로 안 나왔네요.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수거리 없어요. 일단 자체는요, 약간 좀 고중량이 좀 우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구원들이 하는 이제 말을 일단 들으면 이러한 고중량 훈련은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아주 꿋꿋이 올라가는 이 성장 곡선을 보이지만 근비대성 운동도 이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애매하게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근비대 운동을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간다는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해라. 어떠한 운동이든 여러분들이 일단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마큼 쉬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분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제 쉬는 시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여기는 long rest intervals promot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이 더 길면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뭐하다? 아, 이게 안 보여. 마우스가 안 보여. 테스토스테론이 더 올라가느냐? 어디서? 고중량일 때에요. 고중량일 때.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85% 위로 하고 있어요. 85% 이제 되게 고중량 첫 회잖아요. 이제 85%를 하는데 1분을 쉬느냐? 아니면 3분을 쉬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고중량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고중량 운동했을 때 1분을 쉬느냐 3분을 쉬느냐 했을 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분비를 한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굵은 것이 이제 1분 쉰 거고 흐릿한 게 이제 3분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15분 지나고 30분 지나고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분 쉰 것은요, 1분, 지금, 지난 선은 당연히 운동했더니 수치가 막 올라갔는데, 15분 되고 내려갔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갔네요. 그쵸? 보시면 이만큼 내려갔는데, 3분을 쉰 것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중량을 운동하실 때 3분 운동하는 것이 더 테스토스테론의 성장에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티솔이라고 이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이것이 분비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의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1분이라고 쉬는 그 자체가 호르몬의 리커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좀 오버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티솔이라는 이제 정반대의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 치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이건 이제 한국말로 들으면 유리 남성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유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 동화, 그러니까 우리의 단백, 그러니까 단백질을 성장하게끔 근육으로 만들게끔 쓰이지 않고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이제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총량의 테스토스테론이랑 그 다음에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근데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그 테스토스테론을 우리 몸에 근육의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필요할 만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가서 운동하시고 햇빛도 맞으시고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뭐 당연스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1분 쉰 것은 어떻게 됐냐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잘 쓰였다. 그러니까 1분 쉰 것은 그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낭비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3분 쉬었더니 좀 낭비되는 것이 좀 많았죠. 오히려 더 계속 많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난 양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을 비율을 맞췄을 때 비율을 맞췄을 때 그 얘긴데 그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나오실 거예요. 1분 한 것은 또 이 정도 수치를 지켰지만 이제 3분 쉰 거는 훨씬 더 상향 곡선을 하고 있어요. 코티솔과 같이 레시오를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고중량으로 이제 운동을 하신다. 나는 고중량으로 운동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3분 쉬는 거예요. 원래 3분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근력 운동 하실 때. 그냥 3분 쉬면서 천천히 부상 오지도 않고 오버트레이닝 되지 않게 운동하시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요 무산소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해요. 그러면 이 순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서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보면 돼요. 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건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근육 운동을 할 때 전에 하는 게 낫나요 후에 하는 게 낫나요? 그거 무슨 또 세분하게 만들려면 또 그것도 복잡한데 하체냐 상체냐 뭐 목표가 뭐냐 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유산소 운동이냐도 틀리고. 근데 일단은 크게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 하시는 대로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ES 있죠? ES는 이제 Endurance Strength라 그래서 유산소 운동부터 한 거고요. SE는 Strength부터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치를 보면 되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부터 한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 10에서 15 정도가 됐고요. 무산소부터 하신 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16에서 17 얼마 안 올랐죠. 그쵸? 코티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반대로 그러니까 포도당을 우리 근육이나 간에서 뽑아와요. 에너지 쓰려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이 많이 힘들고 있다 뭐 이런 스트레스성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286에서 484, 200 정도 올랐고 스트렝스부터 했을 때는 훨씬 더 뭐예요? 400이 올랐죠. 두 배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렝스랑 인듀런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부터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나오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이어트에 할 때는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뺏기니까. 그 다음에 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 뭐 바인딩 팩터 아니 이게 뭐지? BP가 뭔지 기억 안 나. 바인딩 프로틴. 예. 그런 경우도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호르몬 쪽으로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나 아니면 이제 단백 동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은요. 이제 유산소 운동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근육이 좀 커지고 싶어요. 좀 살 좀 많이 찌고 싶고 좀 바디빌더가 되고 싶어요 하신 분은 유산소 운동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이제 좀 다이어트를 좀 더 하시거나 좀 몸을 좀 더 애틀레틱시즘 그러니까 좀 운동선수처럼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시면 돼요. 이것도 무슨 얘기죠? 무슨 또 내가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그래프네요. 저는 뭐 따로 봐긴 봤는데 크게 뭐 그런 거 없고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요. 근데 그 운동 중에서도 이제 고중량과 이제 근비대성 운동이 있는데 근비대성 운동이 좀 더 유리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면서도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유산소를 꼈을 때 좀 근비대가 많이 오고 싶다 하신 분은 유산소부터 먼저 하시고 아니면 좀 운동 능력을 먼저 좀 기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유산소를 뒤로 빼시면 돼요. 이 두 개 빼시면 되는데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이제 이 몇 개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남성 호르몬 6개월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12개월째로 하면 6개월부터 12개월째로 떨어져요. 1년 정도 되면 다시 또 자기의 수치를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비대 운동을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간에 이게 프로그램화 돼야 돼요. 그러니까 periodic size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체계화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제 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오버트레이닝이 좀 온 것 같다, 좀 많이 힘들다, 아니면은 좀 더 진짜 확실하게 이제 남성 호르몬 좀 올리고 싶다, 오로지 그것만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이제 이거 뭐 굉장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 한 번씩 읽으면 좋은데 이게 한국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practical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실용적 이제 프로그램화, 이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곳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수치에 이제 오랫동안 한 길게는 한 5일 정도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때는 한번 이제 계산한 거잖아요. 길어봤자 30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왜 그런다면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표한 게 뭐냐면 운동했을 때 운동하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건 이제 30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의 이 수치는 30분 지났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근데 2번에서 3번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게 더 뭐 1시간 지났느냐 2시간 지났느냐가 아니라 뭐냐면 48시간 즉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났더니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럼 맨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볼 수 있잖아요. 이틀 정도 됐더니 완전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고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일주일에 3번밖에 운동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다시 또 올라가는 이 현상을 보면 돼요. 근데 이때 운동을 했는데 네 번째는 또 운동을 했어요. 또 운동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5가 되는 숫자는 뭐냐면 이틀을 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구간이 이거예요. 자, 이 구간이 이틀 쉰 거예요. Today rest라고 할게 대충 이틀 쉰 건데 아니 요놈 구간은 떨어지고 요놈 구간은 요놈 구간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지 그냥 왔다 갔다 거릴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힌트가 뭐였냐면 이 구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구간은 무게를 올린 거예요. 무게가 높은 걸 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게 70%를 쳤다고 해요. 이 무게를. 근데 여기서는 50%를 친 거예요. 나중에 이 뒷거 보면은 당연히 50%보다 높은 뭐 6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높은 걸 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병황을 보였지만 그 전에 했던 무게보다 더 낮았을 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한 무게보다 그 다다음 날이 더 무겁게 해.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무조건 무겁게 다음 세션에 하면 떨어져요. 근데 오늘보다 가볍게 하게 되면 올라가요. 근데 이게 계속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오늘 70% 했어. 난 계속 올릴 거야. 65%, 60%. 이러다가 0% 되면 이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내리더라도 상승 곡선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드라이브를 잘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중량을 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고중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오늘 70% 했잖아요. 오늘 70%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은 65%로 하세요. 아니다, 80으로 하세요. 떨어져요. 알아요. 떨어져요. 오늘 70, 다음 80.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거는 75. 또 올라가겠죠? 75에서 나번에 85로 하세요. 또 떨어지겠죠? 80으로 하세요.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근력 운동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탠다드 방식으로 쭉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또 휴식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제 저번에 들었던 것보다 더 가볍게 들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회복 공수원을 가지니까 그래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강약 조절이죠.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고 효율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조절하면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도 돼요. 예, 만약에 나는 계속 오로지 근력 운동을 했는데 요즘 뭐 나이가 먹었는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흥미로운데 무게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냐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저번 주에 오늘은 그것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저 빨리 오늘 방송 일찍 할 거예요. 우리 현5476님은 그 우리 편집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 강의 볼 수 있는 게 이분입니다. 각 부위가 다른데 가능하지. 강력 조절이 왜 안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스쿼트 할 거 아니야. 스쿼트 무게를 강력, 중력, 강력 하면 되는 거고 벤치도 강력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월수 운동하고 화목 쉬는 방법 하는데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쉬는 날에도 저 강도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긴 이틀이나 쉬어. 이틀이나 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휴식을 해줘야 남성 호르몬이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쉬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5 곱하기 5에도 적용이 되냐? 아니, 5 곱하기 5에는 적용이 안 되지. 왜냐, 5 곱하기 5는 자기 몸이 적응을 했을 때 무게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패하기 전에 미리, 오늘은 몇 개 해야겠구나 해서 자기 몸에 맞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가 될 운동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운동 좀 해본 사람이 해봐야 되는 거지. 5 곱하기 5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지. 뭔 소리야? 아, 분할할 때. 자, 이건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날 스쿼트 원RM 하고 두 번째 벤치프레스를 왜 원RM 60회 스쿼트는 스쿼트 나름대로 딱 이 프로그램 잡고 벤치프레스를 그대로 담아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70% 했으면 벤치프레스도 첫 번째 날에는 70% 해야지. 그다음에 또 쉬다가 또 그 주에 이제 두 번째 스쿼트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80을 하든지 60을 하든지 네가 이제 강력 조절하는 거고 벤치프레스도 그때 강력 조절하는 거지. 그 운동만의 그 퍼센트를 조절하는 거지 날짜로 조절하는 게 아니지. 5 곱하기 무게 70, 80 기준 한 번 들 수 있는 거 아니지. 한 번 들 수 있는 건 100%예요. 원활해. 말 그대로 수업이잖아. 한 번 들 수 있는 건 내 파워의 100%지. 100% 파워잖아. 그게 한 번 드는 거지. 70%는 12번 정도 들 수 있고요. 뭐 많게는 15번. 사람마다 틀려요. 80%는 한 8번? 6번? 뭐 이런 정도 들 수 있어요. 보충제는 가장 좋은 이제 헬스홀릭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지를 내가 분량 올려줬어. 아니, 내 팬도 봤을 거야. 근데 사라졌어요. 내가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가입하시면 70만원 상당의 VIP 회원 바로 등록이 되고, 가장 좋은 단백질 중에, 복합 단백질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을 72,000원은 59,000원에, 당연히 단백질 통이랑 커피가 공짜로 들어옵니다. 팔 근육이 제일 잘 커요. 특히나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헬스하고 바로 수영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헬스랑 수영이랑은 완전 극상의, 그러니까 저는 다 정 반대의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만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목표로 봤을 땐 틀리지. 아, 난 근육이 많아지고 싶어. 근데 수영을 해.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난 몸이 건강해지고 싶어. 기초대사량을 많이 올리고 싶어. 다이어트하고 싶어. 그러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마다 틀려요. 어떤 종류의 멘탈 관리예요? 어떠한 종류의 멘탈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할 거라서 좀 강의의 퀄리티도 많이 올리고 제가 공지에 올릴 건데 다시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벤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할 거예요. 벤치 같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가 아니고 뭐 진짜 심층 분석해서 뭐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유튜브 활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스포츠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스포츠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승부를 하는 스포츠랑 자기 스스로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헬스는 자기 스스로 하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운동이에요. 생활 체육이에요. 바디빌더 쪽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승부하는 쪽의 이 멘탈 관리는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꾹꾹 상처 입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상처 입을 때는 힘든데 이게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그러니까 멘탈 관리도 제가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먹이 운다고 멘탈 관리를 잘 못해요. 막 자신감 있게 막 그냥 막 그게 못하고, 일단은 내가 내 실력을 아니까 잘 안 돼요. 저는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 멘탈을 이제 다듬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변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장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코치 탑3에 들은 지금 이제 저 MMA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바로 내가 똑같이 느꼈던 거다. 근데 너 관장님을 보시면 내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 이건 당연히 느끼는 거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느끼고 아무리 펀치가 안 맞고 두드려 맞고 가더라도 원래 다 이런 식인 거 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멘탈 관리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실 거예요. 이게 이 헬스 운동 고중량을 할 때 파워리프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푸쉬를 해주면 진짜 들릴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미국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진짜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한국은 소리 지르면 막 쳐다보잖아요. 예? 누가 벤치프레스 막 드는데 막 어! Come on! Off! Hit! Hit!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쳐다보고 트레이너 와가지고 아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헬스 문화는 이 조용히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갓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옷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막 점프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멘탈 관리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타고난 사람이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멘탈 관리는 똑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누구셨죠? 존내 또라이님 있죠? 나도 똑같이 멘탈 잘 관리 안 돼요. 근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 헬스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좀 높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 저조차도 관리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잔인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김순실을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
아, 이 근육이 필요하구나 해서 우리 뇌 자체가 근손실을 아니려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더좀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손상과 복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다쳤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단백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백질이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까 없애버려요. 예. 네. 그래서 근손실 두 달이면요 싹 없어져. 이거 그냥 진짜 팩폭해드리는 거예요. 싹 없어져요. 하지만 낳고 다시 하셔도 금방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도 유산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유산소 자체는 그러니까 유산소라는 것은 살을 뺀다는 목적이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목적이거든. 이 부교감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장인들은요, 이 무산소 운동으로는 그렇게 크게, 물론 심장은 강해질 수 있어요, 고중량으로. 근데 뭐 장, 위장, 뭐 내장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유산소 운동은 혈액을 많이 돌게 하면서 몸이 좋아져요. 신진대사율도 높아지고. 유산소 능력이 좋은 사람이 무산소 운동도 잘해. 100m 선수들 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유불급이 되지 않는 이상 유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 도움이 돼요. 100m당에 가장 필요한 웨이트는 딱몇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그것도 프로그램화가 돼야겠지만, 그 운동 종류만 말씀드리면 스네치예요. 스네치나 이제 뭐 어려운 운동이라서 뭐 행클린인데, 이두 개인데, 근데 이두 개를 못 하신다면 일반인들 할수 있는 건 데드리프트랑 그다음에 스탠딩 프레스, 스쿼트, 이세 개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게 3 포인트 힌지라 그래요. 자, 우리는 발목 있고요. 발목 있고, 무릎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 있으니까, 발목 하나, 무릎 하나, 골반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세 가지가 다 펴지면서 이제 달리기에 폭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리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굽혀있는 상태에서, 골반 각도, 뭐야, 이거. 얘들아, 무릎. 발목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각도가 나중에 뻥 차잖아요. 뻥 차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뒷다리가. 이게 다 펴져요. 이게 다 펴지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클린 같은 자세를 옆에서 보면, 자, 이 자세에서 왔다가 힙, 무릎, 그 다음에 발목이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 3 포인트가 다 되는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근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못 올라오니까, 고중량이다 보니까. 아, 다리 아프지. 그러니까 낮은 중량에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행클린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딩 프레스. 그러니까 발목 자체도 다 신전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제일 좋아요.